미리 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몰려오지 않으니까 제발 댓글로 그들 몰려왔다고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좀.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센즈입니다. 센즈 버전 S라는 다른 캐릭터인데요. 그램스님이 만드신 센즈와는 다르게 원작에서 스프라이트를 따온 센즈입니다. 자, 이건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고 AI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술들을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센즈로 선택하고 어디 보자. 다음 누구를 선택할까? 역시 처음 만든 데는 보스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맵이 전부 검게 됩니다. 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센즈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뼈저기 공격이랑 뭐 주황색 공격이랑 뭐 중력 공격이랑 파스터 블래스트에다가 또 여러 가지 파스터 블래스트 십자 공격에다가 또 중력 공격에다가 또 뼈다귀 여러 가지 하는 거랑 X자로 교체시키는 파스터 블래스트랑 또 여러 가지 겁나 큰 파스터 블래스트까지 합해가지고 겁나게 때려댑니다. 아, 숨차. 파란색 뼈다귀에다가 또 다시 한번 더 하얀 해준 다음에 또 뭐 주황색 파란색 동시에 해가지고 가스트 블레스 연사를 쏘기도 하고 막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일반적인 캐릭터로는 조금 상대하기 힘든 센즈 캐릭터인데, 자, 일단 AI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센즈 대 일단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조나단부터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센즈 대 조나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또 가스터 블래스터로 순삭시키는, 자, 진정한 의미의 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데미지 보니까 데미지도 안 맞는 것 같던데 영상 보니까 예전에. 자, 중력 공격에다가 하나 미스떴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원작에 있던 샌드처럼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 순식간에 끝내버리네요. 자, 굉장합니다. 자, 샌즈 다시 한번 더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랑 한번 떠볼까요? 자, 레퀴엠 즈루노 12피어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샌즈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건 없으니까 반격대 안 걸리지 않을까. 야, 레퀴엠 즈루노도 그냥 씹어먹네요. 자, 레퀴엠 즈루노 12피도 그냥 발라버립니다. 그냥 야이, 와, 장난 아니다. 자, 이거는 광급 캐릭터 아니면은 흉어 캐릭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누구랑 한번 떠볼까. 자, 사스케. 자, 재빠른 움직임의 사스케랑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사스케 특유의 스피드로. 자, 하지만 관문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가스트 블래스터 연사에 바로 맞고 사망하고 맙니다 사스케. 자, 게다가 샌즈가 공격을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애들은 잘 안 될 것 같네요. 자, 거대한 가스트 블래스터 쏘고요. 다시 한번 더 주황색 뼈다귀에다가 파란색 뼈다귀에다가 다시 한번 X자 교차 쏘기로 그냥 순삭시켜버리네요. 미치겠다. 자, 그러면은 버독이랑 한번 떠봅시다. 버독. AI 있는 버독. 버독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마. 자, 겁나게 때려대면서 자 중력 공격에다가 자 버독이 쪽을 못 쓰고 당해버립니다. 이거 너무 사기로 만든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더 버덕이랑 떠봅시다. 자. 아, 자, 버덕 진짜 억울하겠다. 자, 버덕도 순삭시켜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루스랑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비루스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샌즈 대 비루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와, 딱 그냥
자, 여러가지 뼈다귀 공격에다가, 자, 공격 살짝 피했고요. 비루스 역시 비루스는 뭔가 좀 다르죠. 자, 하지만 오야 아, 야, 비루스를 이기네. 비루스가 또 이제 이제 진심 모드를 내지 않는 이상은 공격하는 건 힘들다고 봐야겠죠. 아마 공격 공격에다가 다시 한번 더 카스트 블레스 연사로, 자, 계속해서 몰아쳐주고요. 다시 한번 중력 공격에다가, 야, 쪽을 못 쓰네요, 비루스가. 자, 이대로 가다가는, 자, 비루스를 이겼네요. 자, 비루스를 이겼으니 이번에는 비루스 한번 CP 정도로 처음부터 진심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진심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고, 자, 진심 모드에서는 데미지 받지 않네. 아, 받네. 진심모드에서 데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자, 초진심모드로 들어가줘야 한번, 이제 들어가네요. 자, 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또 모릅니다. 샌즈가 또 이제 판정을 그냥 판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될지. 자, 판정은 무시해내네요. 자, 하지만 비루스가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버그가 걸린 것 같네. 자, 비루스 상대로는 되지가 않는 것 같네요. 자, 막기만 살짝 한 모션 빼고는 그다지 별거 없네. 자, 그러면은 오지터랑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야, 센즈가 드래곤볼이랑 삐까 뜨다니,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하는 오지터. 자, 공격하지만, 야, 그나마 조금 버텨내네요. 오리! 야, 역시 오지터. 야, 역시 오지터다. 와, 바로 그냥 샌즈를 그냥 관광시켜버리네요, 그냥. 자, 계속 공격 몰아쳐줬지만은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자, 여태껏 캐릭터들을 우롱하고 능욕해온 샌즈를 단죄해버리는 우리 오지터. 오지터 앞에서는 역시 꼼짝도 못하네요. 자, 다음은 베지트랑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베지트도 마찬가지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몰아쳐주는, 다시 한번 더 몰아쳐주는 샌드. 자, 이번엔 베지트가 조금 고전할 것 같긴 하지만은, 자, 오지터랑 똑같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샌즈가 역시 어느정도 공격을 버티다 보면은 이제 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공격을 계속 버텨내다 보면은 샌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그때가 아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 피해주는 베지트. 자, 샌즈는 뼈다귀 연사랑 카스터 블랙서 연사를 쓰지만은, 자, 계속해서 피해내고 있습니다. 오지터 맞지 않아요. 오지터한테 이런 것 땅이 껌이거든요, 오지터 베지터한테는. 자, 슬슬 표정이 일그러졌고요. 자, 먹이면서 바로 베지트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남아있죠. 전왕님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전왕님을 마지막으로 캐릭터 리뷰를 마쳐보도록 합시다. 자, 전왕님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샌드 대 전왕. 저당님 체력이 달고 있는데요. 자, 또 이거 무한루프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이대로 가다가는 또, 아, 자, 어떻게든 하고는 있는, 어떻게든 진행되고는 있는데 자꾸 저렇게 막 카운터로 기술을 날려드니까 저당님이랑은 이제 좀 하기가 싫네요. 자, 와, 자, 그러면은 미러전 한번 떠볼까? 자, 진짜 마지막으로 미러전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즈 대 샌즈. 자, 과연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자, 미러전이다. 서로서로, 자, 서로서로 개판이 되겠다. 야, 나 자신과, 야, 1피 쪽 샌즈가 졌습니다. 자, 2피 쪽 샌즈가 승리했고요. 자,
서로 뼈다귀 날려주고 가스터 블래스 날려주고 자 2피 야 이번에도 1피가 졌네요. 자 2피 쪽도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었는데 1피가 타이밍을 못 잡았네. 자 이렇게 샌즈 버전 S가 무엇의 약점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네요. 비루스마저도 일반 모드 비루스도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든데 일반 모드 비루스까지 이겨버리는 샌즈 버전 S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